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이라고 지금 루터에 대한 막 재조명, 종교개혁에 대한 재조명 많아요. 핵심이 뭔지 아세요?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?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정신 핵심 사상?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카톨릭의 그 면죄부 남발하고 자기들만이 하느님이랑 친한 것처럼 하면서 인민을 착취하던 거기에 저항하면서 신앙, 양심에 의해서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해서 양심을 주장합니다. 루터가. 난내 양심대로 신앙하고 싶다. 뭘 얘기한 거예요, 루터는? 카톨릭이 그 당시에 카톨릭 교리와 그 조직이 내 양심대로 사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. 나는 그 교리와 그 조직보다 양심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게 저항정신의 핵심이다. 저항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양심에 입각한 저항이라 프로테스탄트가 지금까지 또 힘을 발휘합니다. 그런데 지금 500년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? 다시 여러분 또 저항하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. 다시 저항하셔야 돼요. 이상하다. 내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만든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왜 나를 계속 억압하고 짓누르고 나를 단죄하고 내가 내 양심, 내 양심대로 사랑과 정의,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야지 하는 마음 하나 품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선택한 종교가 그 조직이 나를 억압하지? 왜내 양심을 짓밟지? 내 양심을 지적하지? 여러분 양심을 지적하는 종교가 있다면, 그 교회가 있다면, 절이 있다면 나오세요. 거기 더 계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. 자기 양심이 짓밟히는데 저항도 못하고 거기서 착취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노예 상태로. 노예 상태입니다, 여러분. 자기 양심이 짓밟히는데 더럽혀지는데 거기 가서 계속 머물면서 그 돕고 있다고요? 그 일을? 결국 보면 그 소수가 재미보는 그 구조 속에서 네, 잘못된 겁니다. 저항정신을 한번 생각하세요.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심에 입각한 저항이라는 거예요. 4대 성인들은 다그 당시 힌두교, 부처님은 힌두교, 공자는 또그 당시에 이 무너진 이 가치관, 전통의 가치관이 이제 올바랐던 그 도가, 도덕이 땅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저항하면서 도덕을 들고 나온 거죠.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멋대로 인간의 편견과 아집으로 우주를 해석할 때 도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. 전통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도덕이라는 게 있다, 진짜로. 선이라는 게 있다.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. 진짜로 우주적으로 옳은 것이란 건 있다. 그때 다른 학자들은 뭐 주장했죠? 인간이 척도다. 우리 마음, 우리가 진리는 우리한테 이롭냐, 혈없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. 이런 주장할 때, 아니다. 보편적 선이라는 게 있다. 공자도요. 다 이제 출세하고, 이제 부국 강병만 추구할 때, 다 자기만 성공할 것만 연구할 때, 양심이라는 게 있다. 이니지라는 게 있다. 저항한 겁니다. 목숨 걸고 저항해.